질문과 토론의 과학. 오늘 뭐 생체시계에 대한 거, 생물 현상을 이해하는 데 생체시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들었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여러 분야의 생명 현상에 대한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수리생물학에서 다루는지. 수리생물학에서는 이제 생체 리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혈류순환계 질병 또 3대 질병 중에 하나가 캔서죠. 암이죠. 우리 김양진 교수님은 암에 대한 연구를 수학으로 한 10여 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HIV, 뭐 AIDS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의 전파 모델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수리생물 연구자들이 계십니다. 네. 정은옥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뭐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제 프로젝트들 몇 개만 이제 리스트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뭐 이런 것들도 합니다. 이제 간호사분들이 교대근무를 하시는데 어떻게 교대근무 스케줄을 짜면 그분들의 수면의 질이 올라갈까 뭐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식물이 이제 가뭄이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분자적인 메커니즘이 뭘까 이런 연구도 하고 박테리아 사이들 저희 장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얘들이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뭐 또 비롯해서 저희 뇌가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재미난 문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역시 수리생물학이라는 게 생명체의 현상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다 보니까 박테리아 아까 보여주셨던 분자서부터 시작해서 개체 그다음에 감염병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다루고 있는 거네요. 사실 모든 생명 현상들이 있는 것에 다 수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오늘 미분 방정식이 네. 늘 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분 방정식 말고도 수리생물학에 쓰이는 수학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같은 목적을 두고도 뭐 미분 방정식, 확률 방정식, 통계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수리 모델을 갖고 하는 일들 중에 뭐 중재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어 이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적 제어 이론이나 수학에서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의 정책을 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분 방정식에 관해서만 너무 이야기를 해서 혹시 오해가 생기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많은 수학 이론들이 실은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배우는 순수학 중에 뭐 위상수학이란 것도 있고 대수학이란 것도 있습니다. 즉 이 위상수학이란 건 굉장히 순수한 수학 학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라든지 혹은 DNA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거든요. 그 꼬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위상수학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수학이란 것은 어떤 주어진 방정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해의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굉장히 순수한 수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뭐 종속 강목계 뭐 이런 그 분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걸 잘 분류하는 데 이런 대수 이론들이 쓰이고요. 그래서 정말 수학은 everywhere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선생님 몇 개 이제 간단한 모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4개 뭐 이런 모델에서부터 보여주고 실제로는 250개 변수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그 안에 유전자 발현되어지는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누가 누구를 하느냐 그러면 그래프 시어리를 이용해가지고 미싱되어진 링크가 뭐냐 뭐 이런 것 수학이 안 쓰이는 데가 정말 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네, 그렇죠. 그 많은 파라미터들이 저희들이 전부 다 데이터에서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영문제 같은 그런 이제 수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라미터를 추정해 내고 그렇게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중에는 그 모토가 실험실 모토가 뭐든지 주변에 있는 생물학자 그다음에 의사들이 관심 있는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면은 나서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어떤 구체적으로 네. 그런 요청이나 우리 네. 국내 수학계에도 네. 예. 네.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온 지 한 이제 3년 정도가 돼 가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해외의 공동 연구자분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많은 좋은 국내 연구부장 연구자분들과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카이스트 바로 옆에 충남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약학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유니얼 교수님 혹은 김상규 교수님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저희가 약을 먹으면 이 약은 간에서 분해됩니다. 그리고 그 분해되는 속도를 저희가 추정을 잘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을 얼마만큼 먹을지를 결정을 하려면 얘가 저희 몸속에 얼마만큼 머무르는지를 추정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봤더니 그 추정하는 시기 약 100년 전에 개발된 시기 하나 있는데 그걸 지난 100년 동안 계속 써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 시기 항상 정확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걸 별로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대 약학연구팀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식을 훨씬 더 정확한 식으로 바꿔서 모든 환경에서도 항상 어떤 종류의 약이든 더 정확하게 간에서 분해되는 속도를 추정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 완성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 공학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달라서 생물이라는 게 워낙 복잡해서 그 모든 경우를 다 할 수 없는데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갖다가 실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면 수학적으로 보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네요. 산업응용수학이라는 말이 그 수학자들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낯선 단어가 아닌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생소한 뭐 수학과를 설령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과거엔 잘 못 들어보던 단어일 것 같습니다. 요 최근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산업수학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지는데 이것 시 어떤 내용인지 산업응용수학회라는 학회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지 정은옥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 산업응용수학이라는 학문은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 벌써 이제 학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던 학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학회가 생긴 거는 한 20년 됐고요. 사실은 20년 정도서부터 응용수학을 하시는 연구자분들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긴 학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순수수학 하시는 선생님들뿐 아니라 응용하시는 선생님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수학을 이용을 해서 정말 실제 의료계 문제라든지 이렇게 뭐 감염병 문제라든지 실제 아까 얘기했었던 뭐 캔서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수산, 그 다음에 공대 쪽에서 있는 얘기들을 이제 이준혁 교수님이 사실은 저희 학회 부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조금 이따 조금 더 공학적인 얘기는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실제 바이오뿐이 아니고 공학, 항공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수학들이 응용되고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특히 구체적인 예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천정희 교수님 팀은 암호 이론을 가지고 요즘에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가상 암호가 된 가상의 신상 데이터죠. 개인 신상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신용에 대한 대출이나 뭐 연체가 많은 그런 이제 분들을 그 신용이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 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해결해낸 최초의 국제적으로 최초로 그런 일을 하신 연구팀도 계십니다. 예. 뭐 제가 다음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수학 크로스의 한 강연 파트를 맡았는데 요즘 많은 뭐 산업이라든가 뭐 과학이라든가가 컴퓨터나 알고리즘에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다는 거 뭐 느끼실 것 같고요. 그 안에 깔려 있는 수학들이라는 거가 정말 빠질 수 없다라는 거가 저희 강연의 예, 주제인데 그 말씀 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모든 분야에 공학 분야에 뭐 쓰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수학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산업 응용 수학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에서는 뭐 50년대에 이미 수학하는 사람들이 공학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해서 공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들을 다 디벨롭했었는데 한국은 이제 그보다는 비교적
발전 단계가 늦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수학 발전이 좀 더 느린 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수학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문 같은 것들을 갖다가 찍었을 때 일부 지문이 있는 걸로부터 원래 누군지를 찾아내는 문제들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여러 사람들이 고민했지만 수학자들이 해결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의 문제들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퀀트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만 최초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계산해서 산업화시킨 사람들은 수학자고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김대경 교수님도 뭐 지금 산업응용수학계 회장님과 부회장님 옆에서 제가 더 해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요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주제를 갖다가 넓혀서 이런 연구들이라는 것과 소위 말해서 융합연구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융합 그러는데 과거에 이렇게 특정한 분야 공학이면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 비행기 만드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역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질병을 갖다가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융합연구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다양한 분야에 융합이라는 것들이 수학과의 융합이 놀랄만한 발전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현 선생님 강연에 보면 화이자하고 같이 굉장히 융합적 연구로 보여지는데 어떤 종류의 연구인지 어떤 계기로 그런 것들을 시작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 수학하는 사람도 저런 융합 연구를 갖다가 시작할 수 있구나 융합 연구라는 게 이런 성격이구나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강연 중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계기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실은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으면 뭐 돈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약은 이 모든 경우를 실험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즉 다양한 시간에 약을 다 줘보고 하루에 길이를 바꿔가면서 또 다 줘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컴비네이션을 만들면 수많은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정말 다 실험으로 하면 아무리 파이저가 돈이 많아도 그걸 다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네, 저에게 연락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당시에 학생이 때 뭐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굉장히 큰 돈을 받고 해서 덕분에 유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뭐 융합연구의 질문이 뭐였죠? 융합연구라는 거가 네.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수학이 융합연구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굉장히 큰 질문인데요. 그 융합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굉장히 수학자로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가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질병관리본부에도 이메일을 지금 한 3년 정도 한 10년 전부터 하다가 라이펄슨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수학하는 사람이 질병관리본부에 이메일을 보낸다는 자체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시대가 이제 많았는데 이제 후배 교수님들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저희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지원을 해서 융합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과정 학생 때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교과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융복합 문화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 개선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이제 조금 높은 자리에 계시는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오픈마인을 좀 해주시고 뭐 학자로서 이런 융합 연구를 잘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융복합 구조가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의 직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 안 되니까 뭔가 융합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데 과연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다 융합 연구를 쉽게 하는 건 네. 아니니까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자질이라는 거가 필요할지 선생님 먼저 다른 분보다 예.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융합연구의 핵심이기도 하고 융합연구를 하려는데 핵심인 자질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많은 생명과학자들이랑 의사분들과 혹은 약학자분들이랑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럼 그분들과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마 수능 이후로는 아마 수학을 안 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제가 그분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아까 제가 뭔가 식들을 막 보여드렸었는데 약간 혹시 부등식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등식을 들고 와서 그 실험하신 분들한테 이거를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그 수식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생물학의 언어로 표현을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융합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와 관점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교육을 다른 교육을 받아온 사람의 그 사람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면으로는 융합 연구라고 하면 보통 한 제가 해본 이제까지 연구들 보통 한 2, 3년 걸립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럼 2, 3년 동안 매주 통화하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좋은 융합 연구자들은 대화하는 게 항상 즐거워요. 굉장히 유쾌합니다. 즉 똑똑도 해야 되겠지만 뭔가 대화를 하기에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융합 연구자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소통인데요. 오픈마인드고 소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그렇지 않으면 소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수학자야 수학 잘해요. 그런데 역학자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퀘이션만 갖고 얘기를 하면 도저히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아까 그 동그라미 그려놓고 S, I 딱 그려놓고 하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언어예요. 그런데 금방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그거를 수학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미분 방정식으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하나의 작은 자존심들, 내가 갖고 있는 수학자로서 갖고 있는 자존심들이 조금씩 그게 깨질 때 더 많은 거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사회에서 지적되어지는 게 꼭 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칸막이 모든 분야에서 자기 나름의 영역들을 구축하고 뭐 그것들이 전문성이고 그나마 없었던 것보다는 빨리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거는 틀림없지만 이제는 더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칸막이들을 넘어서는 뭐 그런 대화라는 거가 여러 군데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학도 응용을 위해서는 뭐 그런 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가 뭐 대학교 혹은 심지어는 요즘은 더 나가서 중고등학교 과정서부터 수학을 갖다가 그런 식의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셋 다 사실은 응용수학을 추구하는 거고 수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학 교육에서 응용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 것인가 혹은 여기 있는 뭐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젊은 세대들을 갖다 지도해야 될까 언제가 응용수학을 배우기에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질문을 항상 저부터 하라 그러시네요. 사실 김재현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부는 수학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수리생물학에 접하게 돼서 이렇게 계속 이제 수학자로 가고 있는데 수학 교육에 사실 많은 관심이 있고요. 욕심을 내자면 정말 초등고의 교육과정부터 저희들이 조금 그 응용 수학에 대한 수학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많이 다루는 시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을 한다면 적어도 학부 과정에서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실제적인 제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배워요. 또 가르치고. 근데 한 학기 내내 미분 방정식을 손으로 푸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실제 미분 방정식이 아 이렇게 감염병 모델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들 금방 따라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제 미분 방정식에 물론 탄탄하게 저희들이 손으로 푸는 거를 다 이제 해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도 활용이 된다
라는 거를 또 이 안에도 굉장히 수학적인 이론들이 많은데 시간상 다 생략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런 이론들을 저희들이 이제 배우는 좀 융합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 네. 저는 이제 수리생물학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아까 정은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은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군대를 갈 때까지 이런 분야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상상도 실을 못했습니다. 그냥 군대에서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서양에는 수학자가 뭐 심장을 연구한다더라 이런 굉장히 짧은 기사를 하나 보고 이런 게 있네? 라는 아주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얘기는 제 학부 시절은 정말 그냥 수학만 공부했었습니다. 실은 제 꿈은 순수 수학자가 되는 게 실은 꿈이었었고요. 학부 때는. 그래서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일단 하나는 이런 분야에 수학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주는 정도는 중고등학교나 대학 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적성이 맞는 사람들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순수 수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뭔가 응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우는 어떤 딥한 수학 이론들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실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희 연구실 모토가 뭐 외부에 계시는 생명과학자분들이나 의사분들이 저희한테 던지는 질문은 웬만하면 저희가 해결해드리자 이게 저희 연구실 모토인데 그러려면 정말 수많은 툴들이 쓰여요. 어떤 툴들이 쓰일지는 예상이 안 됩니다. 문제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수학 이론을 들고 와야 되겠구나 위상수학을 들고 와야 되겠구나 이건 대수학을 들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러한 탄탄한 수학 이론을 실은 공부를 해야지만 응용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